죄송합니다! 오늘은 내일 제가 신꽃을 앞두고 지리산에 이제 산 어머니께 인사 올리러 방문하였습니다. 신병 아닌 신병을 앓고 있는 도중에 아버지, 저희 언니, 언니 쪽의 시댁 어르신들까지 차례차례 다 몸이 아프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꿈에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조현우 선생님께서 오반기? 그때는 오반기를 드시고 날짜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때 당시에는 누군지도 몰랐고 얼굴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러다가 저희 큰언니 꿈에도 똑같이 선생님이 나오신 거예요. 네 동생 잘 안다. 나의 네 동생 김신혜 잘 안다. 이렇게 꿈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선생님을 찾았어요. 엄마, 신의 제자로 가는 길에 인사드리러 허락 받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네가 들어왔어? 예. 어서 엄마한테 뭐 해주려고? 배울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래도 엄마 도와주고 엄마한테 그래도 명 주고 복 주고 제가 정신 더 바짝 차리게 똑똑해지게 엄마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그래, 네가 올 때는 그냥 와 계면 차례차례 나가다가. 예. 아휴. 아휴. 이시 가정에 어떤 할머니십니까? 예. 세종 불사 할머니입니다. 아, 불사 할머니. 예. 요. 자손 나위들 잘 되게 보살펴주겠습니다. 도와주려고 주인공 공사로 오셨다. 예, 그러니 오늘날에 들어서서 잠시 잠깐 신명 예. 내려받기로 예. 이름만 짓고 이 가정 명단에 명부터 지켜주고 복도 예. 지켜주세요. 우리 예. 김씨 제자 예. 몸주에 대신해서 예. 하비스 위해서 몸주 대신 누가 들어오시는지 잘 받아봅시다. 예. 무한정인 것 같아요. 이 제자의 길은 정말로 무한정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끝이다 이게 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너 이제 조금 알았을 뿐 이제 그 끝은 무한정이라서 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인간이 돼야 되고요. 네, 그게 제일 큰 첫 번째의 숙제? 아니 숙제. 인간이 먼저 된 다음에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 뭐라고 인사를 해야지. 예, 우리 김씨 제자예요. 더럽다. 예. 더러워서 제가 먼저 들어서서. 예. 어떤 사람이 되십니까? 의자도 많이 되고 아직도 가정에 소리가 나고 예. 이 아이가 마음을 바로 못 잡게끔 조상에서 대감이라 이름을 짓고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고 예. 들키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고 어?
마음의 건망만 늘어가지고 신에서 눈물 짓고 들어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그 언정 다 못 풀어서 이 제자한테 스며들고 벌써 이미 들어서서 어? 소리 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미 꺾어진 조상에서 들어서서 이 제자한테 자꾸 해보자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어?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알아들은 척하고 뒤에서는 딴 생각하고 딴 말하고 욕심나게 하고 심탄나게 하고 머리 굴리게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무슨 따끔 국노가 있어야지. 갑시다. 이 제자는 조상 신명을 받아들여서 갈 수가 없으니 이제는 어? 이 마음 넣었다 저 마음 넣었다 어떤 할아버지? 응? 선생님이 뭐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네가 니를 가리니까 이런 조상들이 들어오는 거야. 원정 풀어줄 테니까 내려앉으세요. 예. 가자. 많이 힘드네요. 네, 많이 힘들어요. 기도를 하라해도 열심히는 하겠죠. 왜 자기 신당을 차려서 자기가 영업을 해야 되고 그런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게 하겠다는 자기 나름대로 인간의 꿈은 있었겠지. 그러나 신의 기선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쨌든 제자가 자기가 왜 제자가 됐으며 만인간을 살리기 전에 자기 가정안을 살리고 그 다음에 제자의 정신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서 신과 소통을 하고 신을 찾고 또 신명을 내려받고 그 신명의 마음을 알고 불리는 것까지가 마지막인데 제자들은 가리굿을 하고 신굿을 해서 내가 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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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그냥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데 신은 그렇습니다. 제자 뜯어 고치려면 내 새끼 이렇게도 창피도 주고 고통도 주고 고력을 줘서라도 네가 얼마나 잘 이기고 올 수 있느냐를 보고 상도 주고 벌도 주고 복도 주고 명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길을 들어갈 때는 정신도 맑아야 되고 마음도 맑아야 되고 육신도 맑게 해서 신명이 내려앉을 수 있는 몸 수전으로 만들어서 그 3년 동안에는 신도 많이 달아보겠지만 인간의 때를 많이 벗기 위해서 3년 동안의 애동이는 이 정신세계 그리고 또 뭐 마음수양 그 다음에 신명을 찾아서 그 내림의 말씀을 알아듣고 도술과 도법을 알아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수양 정신수양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오셨는지 어? 이래갖고 신고 타겠나? 이미 왠가 잡새에 잡식의 조상들이 변복을 해서 다 들어왔는데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는지 신명을 내려받고 찾아서 그것을 신명 불리기가 가장 어려운 게 제자야. 그렇게 쉽게 제자가 될 것 같으면 돈만 주면 다 제자 될 것 같으면 그러니 경무가 발달할 수밖에 춤추고 노래하는 거라도 배워가 점치는 것이라도 배워가지고 할 수밖에 신도 신 같지도 않는 것들이 전부 다 앉아갖고 수문 대신되고 말 못하고 점도 못 보고 네 욕심이 가득 차서 내가 조윤우 제자고 아 우리 신령님이 돈 많이 벌어주겠지 개똥 나발 같은 생각하고 있네. 아니라고 할 수 있냐고. 네 솔직한 심장을 얘기를 안 하고 고변을 안 하는데 신에서 들어설 리 만무하지. 이런 네 같은 제자 만들 거면 수백 명 만들었다 수십 명 만들었고 신명이 어렵고 귀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이 솔직하지 못하고 규칙대로 살아야 되는 그게 어려운 거야. 진짜 제자의 길은 제가 조현우 선생님을 만난 것처럼
신령님이 정말로 알려주세요.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 정말 저처럼 중녀사냐의 막바지에 인생 길에 왔을 때는 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멋대로 살다가 아니다 아니다 모른 척하면서 살다가 이제 와서 살고 싶어서 그냥 너무 죄송한 마음밖에 없어요. 제자의 길은 저는 그렇습니다. 신명도 중요하지만 인성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종교인이 되려 하면 그게 사찰이 됐든 뭐 기독교가 됐든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첫 번째로는 심중교육, 인성교육, 정신교육, 심신교육이 돼야 신도 그 자리에 깨끗하게 맑게 앉는다고 보거든요. 어지러운 인간 마음에 앉을 리 없고 욕심많은 인간 마음에 앉을 리 없고 계산하는 인간 마음에 앉을 것 같은 신이라면 예시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 길 가는 게 그렇게 뭐 어렵진 않겠죠. 그런데 제자한테는 좀 첫 번째도 신심이고 그 다음에 정심이고 그 다음에 영심이고 천심이라고 제자가 가지는 마음가짐 저렇게 아까처럼 다 비우고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시작점부터 좀 바꾸고 신심을 바로 세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한테 무라일체로 들어가야만 신에서
아름답다, 반갑다, 예쁘다 하고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길을 보십니까? 저는 지금 제자의 길로 갈 것입니다. 정직하고 올바른 제자가 될 것이고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큰 나무의 탄탄한 뿌리처럼 그런 곡목이 되게끔 정말 옳은 제자가 될 것입니다.